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일선 기관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각 기관들은 증상신고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한 뒤 시설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하루 두 차례씩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또 기관과 기업들에게 온라인 근무와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시민들의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군, 경, 소방이 참여하는 합동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주거시설이 집중된 순천 신대지구에서 7391부대의 제독차 지원을 받아 군, 경, 소방이 참여한 가운데 도심 다중시설과 주요 도로에 대한 긴급 코로나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과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 전국 확산 상황 속에서 기탁받은 마스크를 모든 군민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부합니다. 고흥군은 전국적으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기탁받은 마스크 14,000매를 각 읍면 마을 2장을 통해 1차 배부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기탁받은 물품을 순차적으로 전 군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흥군은 관내 저소득층 6,300여 명과 사회복지시설 695개소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마스크 45,00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계절병으로 정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동북권에는 감염병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 없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광양에서 순천 성가놀로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오던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후 검사에서 이 남성에게 폐렴 증상이 발견되자 병원 응급실은 검체 검사가 나올 때까지 폐쇄됐습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무안으로까지 보낸 탓에 빠르면 두세 시간이면 나오는 검사 결과는 이동 시간을 포함해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응급실에 격리됐던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물론 지역 시민들까지 마음을 졸이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응급으로 심장이라든가 뇌질환이라든가 말대로 골든 타임이 있어가지고 조속 조치를 해야 될 분들은 가다가 돌아갈 수도 있고. 이처럼 검체 검사가 시급한 상황이 잇따르자 전남도는 여수검역소를 임시검사소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항만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감염병을 검사하는 본업만 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실제로 검역소가 지금까지 검사한 검체는 모두 27개뿐입니다. 긴박하게 코로나19의 음성 양성 여부를 빨리 확인해야 되는 응급환자나 임산부나 그다음에 노약자라든지 중증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계절병으로 정착하거나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한 검사 결과가 지역 의료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매번 무안으로 검체를 보내거나 임시방편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검체 특성상 이송을 했다 하더라도 검사 중에 검체가 부적절하든지 작다든지 하면 재검사를 해야 될 때는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계는 동북권 통합신청사 부지에 검사 장비를 갖춘 연구동을 세우는 예산을 국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전남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제로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총선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규정된 기간보다 350여일 늦게 확정된 것으로 세종시 분구와 경기 군포 합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경우 순천 분구 대신 해룡면을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 포함시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을로 나눠졌습니다. 또 인구 하한선이 13만 9천 명으로 정해지면서 여수에서는 삼일동과 묘도동이 여수 을에서 갑 선거구로 옮겨지는 등 일부 경계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순천의 여당 소속 예비 후보자들이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이 정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관규, 서가번 예비 후보는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 시민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지역인데도 중앙당이 애초 발표된 순천 분구를 백지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최근 발표된 순천 선거구 전략공천 계획을 철회하고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영입된 소병철 전 검사장을 포함시켜 100% 시민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선거구의 획정안을 두고 지역 내 야권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당 장성배 예비후보는 성명서에서 시민들의 뜻을 무시한 위헌적인 획정안이라며 여야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고 민중당 전남도당도 20대 국회가 정치적 야합으로 적폐 국회임을 선언했다며 여당과 호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소속 정인화 의원도 획정안 통과에 앞서 순천 해룡면의 인구 5만여 명을 광양 곡성 구례로 편입시킨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소병철 전 검사장의 전략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에 소병철 전 검사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하고 소 전 검사장의 청렴함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개혁과 법 앞에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며 공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주 순천만에 4,600여 마리의 흙두루미가 찾아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환경부가 지난 1월 전국 주요 습지 200곳을 조사했더니 순천만에서 멸종위기종 철새가 가장 많이 목격됐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황새 한 마리가 순천만 농경지에서 관찰된 건 지난 1월. 황새는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 1급 조류입니다. 이처럼 순천만은 멸종위기종의 최대 서식지로 부각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겨울철새 동시 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전국 주요 습지 200개소 가운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과 2급 조류 종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멸종위기종은 흙두루미와 검은목두루미입니다. 노랑부리 저어새도 순천만 갯벌에서 목격됐습니다. 맹금류인 독수리와 수리부엉이, 매까지 멸종위기종만 모두 14종입니다. 2020년 그 1월 환경부 센서스에서 순천만 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이 14종이 관찰이 됐고요. 이런 종들이 주로 관찰이 되는 이유들은 순천만의 다양한 서식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순천만을 찾은 철새가 모두 2만 8천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는 물론 지속적인 철새 보호 정책의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철새들의 농경지 쉼터인 문온을 확대하고 순천만 주변 가금류 농장 3곳도 보상 철거할 계획입니다. 흙두루미의 국내 최대 월동지인 순천만. 이제는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회를 연기하고 기간도 단축합니다. 시의회는 당초 오는 18일부터 8일간 열기로 했던 제199회 임시회를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만 열고 현 시국이나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현안과 조례안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의회 측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뜻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하나로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휴장을 연장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10일까지 휴양림 내 시설물 임시 휴장과 함께 체험 일정 등을 중지할 계획이었지만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관내 첫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이번 달까지 휴장 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광양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광양수영장과 공설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도 이번 달까지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